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가직 세무직 연구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직인데 아무래도 이제 초시생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약 6개월 3주 만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시험 시작과 동시에 연가 스파르타 센터에서 동파 리듬 클래스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스스로 시험을 쳐봤었는데 그때 점수가 국어는 한 60점대 정도가 나왔고 한국사랑 행정학 같은 경우는 아예 과락 점수가 나왔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도 과락을 받았었습니다. 과학은 전공도 좀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배운 경험이 있어서 70점대가 나왔습니다. 문법 같은 부분은 양이 정말 많고 항상 나오는 문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빠르게 합격을 원했기 때문에 복잡한 고유어를 외우는 거라던가 한자 단어를 외우는 거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한자 성어 같은 문제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외웠습니다. 저는 따로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고 매일 아침마다 학급 모의고사나 그냥 모의고사를 시간 재면서 푸는 것으로 지문 읽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공무원 국어 문제를 보면 한자 단어를 묻는 문제가 있고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자 단어는 각각의 한자를 뜻과 함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포기를 했고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글자 중에 두 글자 정도만 알아도 제가 유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주기적으로 조금씩 외워서 실생활에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자 성어는 만들어진 한자 성어의 개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빈출된 걸 많이 보고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선지가 있다고 해도 제가 아는 선지를 지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빈출이 된 단어를 위주로 많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도 거의 모르고 이제 독해도 거의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가 스파르타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침마다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단어 테스트를 하다 보면 매일 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 다양한 단어들을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학원에서 정해주는 만큼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단어 하나는 확실히 잡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해는 처음부터 끊어읽기도 아예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래도 웬만큼 뭐 접속사나 부정사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설지와 비교를 하면서 정말 잘게 끊어있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계속 따로 모의고사 같은 걸 계속 풀지는 않고 지문을 끊어읽는 거 위주로 계속 많이 읽었고 이제 그게 습관이 조금 되니까 옆에 해설지가 없어도 혼자 끊어읽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지문 읽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계속 기본서랑 개념 좀 요약한 그런 내용을 계속 해독을 하다가 기출 문제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혼자 기화펜으로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갔고 그렇게 계속 해독을 하다 보면 많이 틀린 문제로 위해 체크 개수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위주로 계속 다시 보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많은 기출 문제들을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나 3개 이상인 문제만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만 계속 계속 해독을 했고요. 기출 문제를 풀다가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그 기출 문제 바로 밑에 그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글자를 써놓고 그거에 대한 메모를 개인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써놓고 하다 보면 해독을 하면서 그걸 다시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오답 노트가 더해지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행정학도 한국사처럼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진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행정학도 한국사처럼 처음에 기념서만 쭉 읽고 그 이후에는 요약 노트를 계속해서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한국사보다는 추상적인 게 많아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요약서에 넘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읽고 오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